먹으러 온 영상입니다. 브런치빈 구로 황동점에 왔는데, 브런치 전문 식당인데 지금 시각이? 오빠 몇 시지? 지금 6시 20분. 저녁 6시 20분입니다. 어? 여기는 브런치 빈데이 맞았네. 응? 이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는데? 브런치 비인데이가 있어서 브런치 주문을 하면 하나 더 주는 메뉴가 있나 봐요.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늘 먹으러 온 영상 브런치 빈에 도착했습니다. 갑시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어우, 매너 좋으셔요. 당신이 사주세요? 그럼요. 자리에 앉았더니 이런 메뉴판이 있고요. 브런치 빈을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료수 종류도 있고요. 이렇게 샐러드 볼 형식의 메뉴도 있고, 브런치 메뉴들이 쭉 있고요. 샌드위치, 파스타, 그리고 세트 메뉴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주문합시다. 잠봉 까르보나라 하나랑 수제 치킨 샐러드 하나 주세요. 그리고 주차는 어떻게 돼요? 나갈 때요? 네. 감사합니다. 진동벨. 인테리어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이런 녹색 식물들이 있고요. 그 밑에 테이블을 보면 콘센트도 있습니다. 난왜 자꾸 오빠한테 이렇게 반하는 거야? 딸기가 아니고 바나나? 어쩌고? 파인애플이 아니고 바나나? 그래요. 이렇게 시간이 50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깨달아야 될게 많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과연 죽을 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그거는 삶이 어떻지 다르지. 삶이 어때 했는지. 옛날에 그 동치미에서 최용림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집안 얘기 알아? 아버지가 이제 평생 밖으로만 도셨어.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런 말을 했대. 인생에 여한이 없이 하고 싶은 거다 해봤는데 딱 하나 너네한테 미안하다고 그랬대. 가정의 소중함을 몰랐던 게 미안하다고 그랬대. 걔 후회를 한다는 게안 한다는 게요? 그러니까 딱 하나 후회하고 간다는 말인가 봐. 근데 그게 너무 크잖아. 그치, 그게. 그러니까 죽는 순간, 아, 내가 가정에는 참 소홀했구나, 그 생각이 든거 아니야, 그 아저씨는. 봐봐, 해야 될 거와 하고 싶은 거를 구분을 못한 사람이야, 그냥 그 사람은. 맞아.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래서 그러잖아. 난 죽을 때 대체 무슨 생각이 들까? 아, 행복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흐뭇하게. 좋다, 그럼, 좋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생을 잘해야 돼. 그래, 강신주 씨가 그랬잖아. 내 삶의 주인으로 산 사람은 죽는 순간 그동안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냐고. 근데 이제 노예로 편하게 살아온 사람은 죽는 순간 괴롭지. 모든 후회가 밀려올 수 있다는 거지. 온갖 그래. 후회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데, 그래서 삶이 고단했던 만큼 죽음의 순간은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다. 그 논리가 맞을 것 같아. 왔다, 왔다. 셀프. 이거 뭐, 이 핫소스 케첩도 있네. 나 케첩만 가자고. 뭘? 셀프바에서 물컵, 그리고 티슈, 포크, 정수. 수저, 나이프 다 챙겨가야 됩니다. 네이버 리뷰 이벤트가 있는데, 사진, 방문 후기 해주면 아메리카노 한 잔? 김민지 씨, 이거 베이컨 아닙니까? 오, 이게 수제 치킨? 잠봉 까르보나라. 여기는 캐주얼 식당이라서 많이 고급스럽진 않지만, 적당한 가격에 이탈리안 음식, 샐러드를 즐길 수 있는 곳이죠. 그래. 숟가락에 돌리고 먹는 건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대.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먹는데. 어떻게 먹네? 그냥 그렇게 먹는데, 포크로. 계란이 있네.
굉장히 고소하네. 고소해? 엄청 고소해. 이거 두 가지 치즈가 들어갔다 그랬거든. 상당히 담백하고. 이게 소세지 종류의 하나인가? 마늘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늘은 사랑이지. 야, 담백함의 끝판왕이네. 느끼하지 않고? 어, 느끼하진 않아. 오. 담백해. 까르보나라 느끼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도 많을 텐데.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햄하고 같이 먹어. 이게 베이컨? 잠봉인가? 소시지를 얹어서. 잠봉 뜻을 내가 모르겠지만. 야, 살찌는 느낌이 온다. 오빠는 살쪄도 되지만 나는 큰일일세. 되게 당겨 맛이. 한번 먹어봐. 되게 당겨. 후세니 나르데스네. 나이 드신 분들을 입맛을 향한 게 아니고 20대, 30대를 향한 맛이네. 10대들하고. 오빠 입맛에 또 맞아? 나는 맛이 10대잖아. 그렇지. 소시지 좋아하고 핫도그 좋아하고 내 입맛에 딱이네. 오뎅 좋아하고. 그렇지. 내 입맛에 딱이라는 얘기지. 딱이야. 이 안에 뭐가 들었나? 이 안에 들은 거 이게 안에 소스가 각종 채소들? 야채들이라고 해야 되나? 소스가 아우 야채가 소스 대부분이야. 여기 줬잖아. 이거 소스가 아니고 겨자 찍어 먹으라고. 치킨. 치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치킨이랑 같이 먹어야죠. 달걀이랑 같이 먹든지. 치킨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네 개밖에 없어. 아껴 먹어야 돼. 다섯 개밖에 없네. 치킨이 몇 조각이야? 세 조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각. 다섯 조각. 좋아. 약간 그림에서 속은 것 같다. 그림에는 더 푸짐해 보였는데? 더 푸짐했는데.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뭐 이건 익숙한 맛이잖아. 치킨이 치킨 맛이지 뭐. 상상하는 그 맛? 그냥 마트에서 파는 치킨 너겟 같은 거. 그런 느낌이야. 아, 치킨 한 조각 더 있습니다. 다섯 조각이 아니고 여섯 조각이네요. 여섯 조각. 아. 샐러드는 샐러드 맛. 치킨은 치킨 맛. 그런데 여기는 캐주얼 식당 치고 이 뷰가 좋아요. 그렇지. 느긋하게 바깥 풍경 보면서 얘기 나누기 좋은 곳입니다. 어디 볼까? 나 이게 다 치킨인 줄 알았거든. 사진하고 좀 차이가 있네. 사진에는 치킨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 음식에는 치킨이 좀 듬성듬성 있다. 이게 몇 조각이야? 비주얼에 속았어. 그러나 오빠 오늘 치킨 먹고 싶었잖아. 맛있어. 됐어 그럼. 자, 나는 많은 거를 한꺼번에 맛봐야 돼. 노른자 그리고 소세지 다 같이 해가지고 돌려 먹겠어. 합격. 소세지 하나를 딱 넣었더니 베이컨. 엄청 이거 베이컨이라고 해야 되나? 소세지야? 잠봉이라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이 음식 재료를 제대로 잘 모르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겠어. 근데 입안에 한 가득 넣었더니 엄청 짜네요. 근데 이 짠맛이 까르보나라의 약간의 느끼한? 그거를 그냥 확 잡아 돌려치네. 색다른 파스타 맛이라 난 괜찮다. 내가 먹어본 거로는 색달라. 크리미한 맛 있잖아요. 그게 강한 게 아니고 치즈 맛이나 이 계란 노른자 맛이 강한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강한 맛은 이 잠봉. 채소에다가 치킨을 좀 찍어서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같이 먹는 맛이 역시 제일 좋으니까. 약간의 느끼한 거 먹고 짭조름한 거 먹고 완전 건강한 거 신선한 거 먹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 좋네. 소식하는 사람 두 명이 아니면 음식은 한 세 가지 정도 메뉴 시켜야 돼요. 이 두 개로는 좀 모자랍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네. 메뉴가 항상 두 개로는 좀 부족하네.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그치? 하나 더 시키자 그러면. 파스타 양이 작아. 가격이 저렴한데 저렴한 이유가 확실히 있으니까. 저렴한 게 아니지. 그냥 딱 맞게 받는 거지. 그치? 맞아. 양을 줄이고 가격을 낮춘 거잖아. 1인당 15,000원 다 보면 이거 세 개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근데 좋아. 우리 피클 달라고 안 했어, 오빠. 얘기가 진짜 거지. 지금 생각났어. 나도 생각 안 했어. 여기는 피클을 달라고 해야 돼. 그치? 그래. 피클. 계란 노른자가 되게 악권이네. 그게 없으면 안 돼. 그게 까르보나라의 어떤 포인트? 까르보나라에는 다 노란 계란이 있으니까. 그렇대. 느끼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럼. 다이어트 식품이야?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도 있지. 단백질에 다이어트가 될 수 없는 게 이거 튀겼잖아. 채소에. 에이, 이 정도는 먹어도 돼.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둘이 밸런스가 맞네. 이쁘네. 색깔이. 디저트 있어? 못 봤네. 디저트를 여기서 먹고 가는 거야. 디저트가 있어? 케이크야 다. 그러니까 만원, 디저트 메뉴. 만원짜리 케이크. 만 원이야? 9,900원. 그냥 집에 가서 영화 보면서 뭐 하는 게 낫지 않아? 딴 거 사서. 알았어. 이런 게 부부의 장점이네. 뭐야? 연인이면 돈을 더 써야 되잖아. 커피숍 가야지. 헤어지니까. 커피숍을 가든 디저트를 먹든 해야지.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연인이 그때 오빠도 같이 봤을걸? 집 앞에서 꼭 끌어안고서 이제 서로 각자 집에 돌아갈 시간인데 헤어지긴 싫은데 집에 가야 되고 꼭 끌어안고 막 둘이서 한참을 있었잖아. 그 헤어지기 싫은 기분. 근데 그래서 걔도 그 다음날 헤어졌잖아.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애들 헤어져. 우리는 손잡고 그때 집에 가던 중이었잖아. 오빠랑 그렇게 손잡고 같은 집을 가서 밤을 지낼 수 있다는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안도감, 안정감, 내지는 기쁨, 행복? 그런 걸 느끼게 됐어. 그 커플을 보면서. 우리가 연애를 오래 했잖아.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걸 우리가 참 여러 번 반복했잖아. 여러 번 안 했어? 그 헤어짐이라는 게 어쨌든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걸 말하는 거지. 연애 기간이 기니까 헷갈렸네. 만나고 헤어지고 계속 그렇잖아. 근데 어느 순간은 이제 그 생활 패턴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다 먹었다 나는. 다 먹었다고? 응. 입안에 짠기가 가득한데? 나 그냥 유시민 작가 볼 때마다 경기로 와서. 그치. 매불주하고 아스메드하는 또 다르더라, 결이. 다르지. 권력이 없길 다행이다, 우리는. 그치, 오빠? 아니, 권력이 있어도 좋은데 잘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시대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맞아. 분열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냐에 따라서 때로는 뭐 독재적인 그런 지도자도 필요하고
어떤 시대는 또 성인군자스러운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근데 오빠 이렇게 먹으니까 가볍고 좋다. 샐러드랑 먹으니까. 그치? 저녁이라서 무겁게 먹으면 또 잠자리에 영향이 있잖아. 이게 좋네. 완씨, 자, 오늘의 저녁 식사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전망 좋고 가격 대비 음식도 괜찮고 자주 오고 싶습니다. 여기는 브런치빔. 아, 협찬 받고 싶다. 괜찮아 여기. 광고 받는 그날까지 달리자. 달리자. 오늘 어땠습니까? 여기 주차장 2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주차장은 좀 좁습니다. 감안하시고. 옆 테이블에도 보면 지금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기고 계신데, 캐주얼한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여럿이 와서 먹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곳이다.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라서 마음이 편안하고요. 그리고 양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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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해요. 그래서 소식가들한테는 좀 딱 맞고, 내가 특별히 소식가는 아닌데 하시는 분들은 1.5배 정도의 메뉴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홀 한쪽에는 이렇게 프라이빗한 룸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모임을 가지기에도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